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대방 열린고시학원에서 환경위생원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박수까지. 우선 올해부터 시험이 바뀐 거, 위생사 시험이 살짝 바뀐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,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그거 말씀드리고,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까지는 위생사 시험이 계속 루틴하게 이어져 왔는데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어요.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줄었어요. 완전히 기쁜 일이죠. 문제가 줄어가지고 220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. 260문제였거든요. 40문제씩이나 줄었는데 이게 분당 한 문제잖아요.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 시험이 국가고시가. 근데 195분 동안에 풀도록 바뀌었고 과목은 다섯 과목인 거 다 알고 계시죠? 다섯 과목이 이 비중에 따라서 위생사 자격증에 기여하는 비중에 따라서 문제가 배분이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경위생은 우선 필기하고 실기하고 나뉘는 것도 아시죠?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두 번째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제가 아는 그 제 졸업생 중에 한 명은 지금 3수째 하고 있는 졸업생도 있는데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는 이제 항상 공부 시기를 놓쳐서 그러는데 필기가 보통 몇 문제냐면 지금 180문제 중에 50문제가 환경위생학이고요. 그 다음에 실기가 전에는 50이었는데 40문제 중에, 근데 실기는 아시죠? 실기 필기로 나눠져 있는데 필기가 이제 다섯 과목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고 실기는 사실 실기라고 해서 무슨 뭐 작업형 시험이라든지 무슨 뭐 산업기사나 기사처럼 실제로 뭐 주관식 필답고사를 하고서 뭔가 실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림 문제 맞추는 거에 불과하거든요. 그래서 필기 뭐 실기로 나눠줬다고 해가지고 뭐 되게 거창한 건 아닌데 이 실기는 한 과목으로 40점 중에 예전에 50점 중에 환경위생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8점 정도 차지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실기 40문항 중에서 환경위생이 아마 한 15문제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. 이거는 세 과목만 봅니다. 이렇게 돼 있어서 우선 바뀐 시험 문제라든지 시험 시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3교시로 나눠져 있어서 1, 2교시를 필기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3교시의 실기를 보게 합니다. 실기는 환경위생이랑 식품위생이랑 위생곤충학 요 세 가지만 실기가 있고 필기에는 그 세 과목에 더해서 공중보건학이랑 법규가 있죠. 그러니까 공중보건학, 위생법규, 식품위생학, 곤충학, 환경위생은